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부경대학교 대외홍보대사 블루시보기 혜진둥이 세용둥이입니다. 와. 근데 오늘 어떤 촬영하려고 학교에 온 거지? 그러게 어떤 촬영할까? 블루둥이들에게 도착한 도전장입니다. 에? 블루에게 온 도전장이래. 스타피쉬가 블루에게 도전을 합니다. 스타피쉬는 어떤 동아리지? 그럼 한번 알아보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블루에게 도전장을 보내신 스타피쉬 동아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타피쉬에서 블루로 도전장을 보내셨는데 스타피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네, 저희 스타피쉬는 부경대학교 유일한 축구 중앙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저희 동아리 인원수는 신입생 포함해서 150여 명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회비는 얼마인가요? 저희는 한 학기당 선수는 2만 원씩이고 매니저들은 회비가 없습니다. 스타피쉬 모집 기간과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스타피쉬는 항상 상시 모집이고 에브리타임에서 대장이나 주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피쉬는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네, 저희는 축구 동아리인 만큼 대운동장에서나 풋살장에서나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축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예비 동아리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축구를 못해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저희가 스타피쉬에서 배워볼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죠? 저희가 배워볼 동작은 슛 동작인데요. 오, 슛 동작이요? 저 슛돌이처럼 슛을 잘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 디딤발의 간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과 디딤발의 간격은 주먹 하나가 제일 적당합니다. 아, 주먹 하나. 네, 그러고 난 다음 뒤로 물러나고 달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차시면 됩니다. 우와. 공 놓고 주먹 하나 놔서 잘 차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슛 동작을 한번 배워봤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익힌 것 같으니 저희와 승부차기 대결 한번 어떠신가요? 오,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 근데 핸디캡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주발 말고 왼발로 차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결 한번 가시죠. 해봅시다. 찰게요. 네. 이게 뭐야? 안 되겠어.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어. 이번 블루와 스타피쉬의 대결은 스타피쉬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품이 백경이 인형을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블루와 스타피쉬의 대결 어떠셨나요? 블루에서 스타피쉬에 영입하고 싶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타피쉬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블루 촬영 스타피쉬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만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둥이, 오늘 스타피쉬와 블루와 대결 어땠어요? 저 생애 처음으로 축구를 배워본 것 같은데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슛 동작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축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스타피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저희 꼭 복수하러 올 겁니다. 꼭 대운동장에 다시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블루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공식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립부경대학교 대외홍보대사 블루 15기 혜진둥이 세웅둥이었습니다. 안녕.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